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컨텐츠예요. 오늘 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가 컴퓨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CPU는 라이젠의 2200G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좀 저렴한 걸 했어요. A320을 할까 하다가 제가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되는 모델로 골랐어요. B450 중에서 좀 저가형으로 골랐고요. 에즈라 크로4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에브가의 500W짜리입니다. 이거 무슨 모델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거 싼 컴퓨터에다가 다 이걸 넣으시더라고요. 80플러스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OEM인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A, B, C, D, E, F, A, E, E, F가 이 모델인데 HEC라는 곳에서 OEM을 한 제품이네요. HEC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에브가 이 라인업 전체를 HEC라는 곳에서 OEM을 하네요. 일단 나머지 인증은 없는데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가격이 38,000원. 이 가격이면 싸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처음 써봅니다. 근데 파워는 솔직히 체감이 안 와요. 여러분, 일반인 분들이 파워 써보면 알겠지만 파워가 뭐 용량만 맞으면 골드든 실버든 플래티넘이든 티타늄이든 소음이면 모를까 체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1000W짜리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투컴하다 보니까 노이즈 부분에서 굉장히 감소가 많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컴 그냥 컴퓨터 사용하실 때는 파워 뭐 등급이 뭐든 간에 뭐 80플러스 인증 정도만 대충 돼 있어도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100W 기준에 10,000원으로 잡고 500W면 50,000원 밑으로는 안 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워낙 국내 파워들이 뻥 파워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가격 기준으로 잡고 했었는데 80플러스 인증이 돼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에서는 인증이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파워도 보시면 알겠지만 12W가 전격 480W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뻥 파워가 아니에요. 솔직히 에브가 파워가 나쁘지 않거든요. 가성비로 많이 할인 많이 해서 팔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SSD는 펜저 어페이서 AS340 240GB 제품이고요. 이거 가격은 오버시스템에서 38,000원에 팔고 있고요. 디램리스입니다. 디램리스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디램리스 대표적이게 많이 사용하는 게 웬디 그린 제품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싸게 살려고 뭐 잘 쓰고 계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디램리스보다는 그냥 디램리스나 디램리스 아니나 가격이 만 원에서 많으면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사라고 합니다. 근데 만 원, 2만 원도 아끼려고 하신다면 디램리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디램리스 아니고는 이 밑에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램리스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컨텐츠는 돈을 아껴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디램리스 SSD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어? 사장님? 잠깐만, 내가 램을 하나를 시켰던가? 아! 사장님, 난 두 개를 말했었는데 하나가 왔구나. 여러분, 일단은 컨텐츠에 문제가 있습니다. 4기가 두 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4기가 두 개가 없는 관계로 8기가 플러스 4기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의 프레임 차이가 약간 생기긴 하겠지만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마 내장 글카로 게임하려고 이렇게 샀겠습니까? 내장 글카로 게임할 거였으면 메인보드에서도 가격을 아꼈겠죠? 내장 글카로 테스트는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또 글카가 남는 게 있죠. 이걸 사가지고 예전에 그 게임 받으려고 샀다가 아직 안 까봤거든요. RX570 사파이어 제품이고요. 이거 가격이 20만원 정도 할 텐데 지금 570들 가격이 좀 쌉니다. 사파이어 제품이 유독 원래 비싸요. 원래 엔비디아에서는 사파이어가 없죠. 암드 글카에서는 사파이어가 원탑이죠. 그래서 가격이 딥다 비쌉니다. 그래, 오버시스템에서는 AMD 글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 나비가 잘 나오면 우리 사장님이 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폴라리스 오지게 우린 거죠? GCN 메인으로 아키텍처를 오지게 우린 거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암드 글카는 아키텍처가 딥다 구려가지고 전성비가 구리지만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약간 불도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가성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걸
썼냐면 AMD CPU를 쓴 것도 있고 570이 엔비디아 유카에선 1050Ti 가격대거든요. 물론 이 사파이어 이 제품은 1050Ti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4기가 제품 사파이어가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70 20만원짜리 사라고 저는 570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570 중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막 16만원 이렇게 가격이 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히스는 8기가짜리인데도 17만원이고 그러니까 사파이어 이런 거 사지 말고 아머 이런 거 아머 16만원 싸잖아요. 엔비디아 글카로 보시면 이 가격도 살 수 있는 건 1060은 못 사고요. 1050Ti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70 솔직히 말해서 1050Ti 살 바야 570 사세요. 근데 내가 오늘 이제 써볼 거죠. 왜냐면 이제 AMD 글카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평균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고 뭐 마이크로 스터들링 생기는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가 예전에 문제가 꽤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드라이버 패치가 좀 많이 돼서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안 써봤습니다. 전 최근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3850 그때 제가 AMD 글카를 썼었고 그 뒤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2200G 쓸 거면 내장 글카를 쓰지 뭐하러 글카를 샀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장 글카 쓰고 싶어서요. 저 내장 글카 싫어요. 내장 글카 있어봤자 인텔에 내장 글카가 달려있다고 해서 내장 글카를 쓰진 않잖아요. 쓰긴 하죠. 근데 게임하는데 쓰진 않잖아요. 물론 이것도 게임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수준 게이밍을 어느 정도 수준 기본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게임할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핏은 아니거든요. 이거 내장 글카는. 물론 인텔 내장 글카보다는 개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걸 산 이유는 그냥 싸서 산 겁니다. 4코 4스레드 제품에서 저 정도의 성능을 내는 제품이 인텔 제품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8100이 가격이 좀 비싸요.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10만원 언더기 때문에 산 거고요. 그냥 글카는 암드 글카랑 암드 CPU랑 또 이게 또 잘 맞거든요. 아 이게 지금 뭐 갬성으로 잘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픽카드 로드율을 잘 뽑아줍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가격이 얼마죠? 이걸 만일에 20만원이 아니고 17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케이스도 아수라 앱거 아수라입니다. 이거 저번에 사놨었는데 아직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격이 얼마니? 이거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글카가 대충 아까 가격대가 이 정도 18만 6천 이거라고 치고 아무튼 이렇게 가격을 맞추면 공임비까지 빼고 제가 조립을 할 거니까 얼마죠? 대충 60만원이 안 됩니다. 아무튼 50만원대 컴퓨터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카 빼면 30만원대 PC, 글카를 넣으면 50만원대 PC입니다. 야, 내가 뭐야 왜 이렇게 장난감 같냐 이거? 이것도 고무 자국 났니? 이건 고무가 아니네? 고무가 아니고 스펀지네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에코 스투마스터 361G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고무 패킹이 끌고 간 자리입니다. 뭐야 이거 방열판. 싸구려 방열판의 특징. 방열판이 움직여. 안녕? 난 방열판이라고 해. 서멀은 잘 발려있고요. 프리즘 쿨러는 나사 체결이 아니고 이거 박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나사 체결 방식이네. 불편하게 암드 이거 마크가 왜 여기 있어요? 위에 안 있고? 어디 쪽으로 날아도 정면이 아닌데? 뭐야 보드가 휘었는데요? 이게 원래 맞아요? 보드가 휘었어. 봐봐 보드가 일자가 아니에요. 쿨러 다니까 보드가 휘었어. 손 드라이버 써야 되나? 아 손 드라이버 써도 똑같다고요? 와 이거 선 케이블 개극혐이네. 이거 후면펜 후면펜 선 이렇게 안 잡아주고 하면 메인보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다. 스탠드오프 박혀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박혀있습니다. 이거 나 빡치라고 해내놓은 거지? 손 드라이버 쓸게요. 개빡치네. 이게 드라이버가 걸리잖아요. 수직으로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조그만 걸 써서 장착을 해야 돼. 앗! 사장님 이거 케이블 무지개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오늘은 알록달록. 아 근데 장점은 그 씌워져 있어서 그건 좋은데 알록달록하네요. 이거 CPU 파워핀 5홀로 넣어요? 아니 구멍이 있는데 메인보드가 가리고 있는데? 구멍이 이게 아 미친 아 안에 메인보드 다시 안 빼. 아 싫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백풀 개 이쁘다. 백풀이 이쁜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암드 글카 발열이 싫으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냐? 570인데? 아 이거 방열판 프로리마테크 방열판하고 개똑같이 생겼다.
엄청 단단하다. 딴 건 다 괜찮은데 저가형 케이스가 짜증나는 이유. 저가형 케이스가 솔직히 조립을 다 하고 나면 괜찮아요. 다시는 안 바꿀 생각이라면 조립 한번 할 때만 빡치고 괜찮은데 조립할 때랑 나중에 뭔가 바꿀 때 개빡치거든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전 싫어요. 그리고 케이스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조악하고요. 이런 거 쇠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쇠가 휘어지잖아요. 지금 쇠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눈쟁이 악력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손으로 휘어질 정도의 철판이잖아. 아 나 이거 근데 케이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케이블 말랑말랑한 거. 아 이거 선 정리 안 할래. 그냥 때려 박을게요. 그 컴퓨터 다시 분해하면 만 원. 아 싫어요. 안 해. 여기서 2만 원 추가. CPU 선 정리 2만 원 추가? 5천 비트 하하. 아! 아이 선정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선정리 막 지기네. 아 막 야 이게 이걸 이렇게 선정리를 해버리네. 야 장난하세요. 다쳤어요. 와 다쳤다는 거는 선정리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게 선정리를 잘 못했으면 이게 안 다치거든요. 뒷면 선정리 보세요. 완벽해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이상의 선정리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여기다가 아크릴로 덮어주면 생각보다 약간 스모크기가 들어가 있네요. 조립이 끝나니까 은근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게임벤치 하는 거는 2편에서 뵙지 않을까 싶네요. 유튜브 여러분은 여기까지. 안녕히고 다음 시간에 컴퓨터 게임벤치 하는 거 다시 뵙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친구들은 안녕.